오늘의 프로젝트를 책임질 물리학과 교수님 섭외 완료. 결국 구하지 못한 가네샤 석상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야, 만들어 본다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은 바로 3D 프린팅 업체. 스케일이 진짜. 진짜. 실제 판매 상품처럼 디테일하게 제작된 3D 프린팅 모형들. 그렇다면 가네샤 석상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프린팅 작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 두 가지. 조각상 내부의 작은 균열과 얇은 모세관까지 그대로 재현한 3D 도면. 와, 아예 제작을 하셨네요. 여기에 가네샤 석상을 완벽하게 출력해줄 최첨단 프린터까지 준비된 상황. 그리고 프린팅을 위한 핵심 포인트, 바로 레진 용액. 레진 용액? 액체로 된 레진에 자외선을 쏘면 레진이 단단히 굳게 되고 견고하고 정밀한 가네샤 석상이 탄생하게 되는데,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젠 가네샤 석상을 직접 재현할 시간. 도면을 프린터로 전송한 뒤 출력 버튼을 누르자. 자, 이제 나오나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3D 프린터. 곧이어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이렇게 쌓여 올라오는 거구나. 그렇죠. 네. 쌓는 거죠. 네. 아. 그렇게 한 겹 한 겹 인고의 시간을 거쳐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가네샤 석상. 어느덧 해는 넘어가고 무려 21시간이 흘러서야 마무리된 작업. 진짜? 와. 가네샤 석상은 어떤 모습일지. 꼬박 하루가 걸려 완성된 가네샤 석상의 모습. 와. 야. 진짜 멋지다. 와. 대박이다. 코끼리 모양의 얼굴과 사방으로 뻗은 네 개의 손까지. 완전 완벽해. 진짜. 와. 겉모습은 완벽히 재현된 듯한데. 그렇다면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해보자. 석상이 우유를 빨아들이는 믿을 수 없는 현상. 이번엔 정말 볼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실험. 드디어. 그런데 줄어들기는커녕 밑으로 흘러버리는 우유. 흘렀어. 계속해서 시도해 보지만. 흘렀다. 왜 우유는 흐르기만 하는 걸까? 뭐지? 그 이유는 바로 석상 내부 구조에 있었다. 모세관 현상을 위해 안쪽으로 500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좁은 관들을 설계했으나 아무래도 내부의 관들이 제대로 뚫리지 않은 듯한데. 그러나 여기까지 온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길이 막혔다면 뚫어서 만들면 되는 법.
먼저 막혀있던 가네샤 석상의 코 부분과 몸통 안쪽에 좁은 공간을 내준 다음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지름 0.64mm의 실제 모세관까지 준비하는데 아 모세관 석상 내부에 관이 생긴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 모세관을 잘라 코 안쪽에 직접 넣어주는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가네샤 석상 과연 이번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다시 시작된 실험. 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됐던 가네샤 석상의 기적. 과연 이번엔 정말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코끝 부분에 우유를 갖다 댄 바로 그 순간 우유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오~ 줄어든다 줄어든다 나간다. 다른 각도에서 봐도 우유가 빨려 올라가는 장면이 분명히 보이는데 모세관 정말 영상 속 가네샤 석상처럼 수푼이 우유가 단숨에 사라지는 모습.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은 모세관 현상으로 재현이 가능했다. 가네샤 석상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모세관 현상이 아니었을까?